워스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오늘은 2023년에 시작을 알리는 굉장히 상쾌하고 쾌활한 뮤직비디오 한 편을 보려고 합니다. 오랜만에 이분을 또 언급을 해보네요. 딜린이 또 새로운 뮤직비디오를 갖고 돌아왔는데 누구랑 콜라보를 했냐? 바로 모노입니다. 제가 좀 충격을 많이 받았죠. 모노의 리액션 비디오를 하면서 와, 이 사람 진짜 너무 멋있는 음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려주셨다시피 썬뚱 MTP의 동생 모노, 딜린과 모노, 그리고 프로듀서 한 명이 더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어니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세 명이 콜라보한 뮤직비디오가 있습니다. 스위하이브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해석을 해보니까 뭐 행복한 또는 행복한? 약간 뭐 행복하다는 의미의 제목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뮤직비디오는 어떤 광고 프로모션이 있습니다. 여기 뮤직비디오에 코텍스라는 기업에서 나오는 어떤 제품의 그런 프로모션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이게 무슨 광고지 싶어서 보니까 여성용품인 것 같아요. 베트남 아티스트도 뮤직비디오를 보면 기업 광고를 은근히 잘 녹입니다. 처음에는 이게 기업 광고인가, 그냥 100% 커머셜한 기업 광고의 뮤직비디오인가 싶기도 하다가 또 음악을 자세히 들어보면 완성도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아티스트의 앨범인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베트남에서 어떤 앨범을 발매할 때 좀 여러가지 의미가 있는 앨범으로 발매를 시키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뭔가 기업 광고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는 앨범, 그리고 아티스트의 어떤 디스코그래피에 추가할 앨범, 이렇게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이제 형태의 앨범을 만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한국에서는 이런 사례들을 찾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주 없다고 할 순 없지만 드뭅니다. 보통 기업 광고용 음악을 만든다고 하면은 이렇게 뭔가 아티스틱한 진짜 멋있는 음악을 만드는 느낌은 아니고 사람들이 따라 부를 수 있는 굉장히 이즈리스닝한 곡들로 많이 만드는 편인데 좀 그게 저는 독특한 점이고 재밌는 것 같아요.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딜린, 모노, 어니언이 함께한 스위하이브이입니다. 야, 오케이, let's get into it. 옆,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아, 저 이거 인트로 음악 듣고 미치는 줄 알았어. 와, 한편으로는 이런 기업 광고 스타일의 뮤직비디오를 또 승인한 컨펌한 기업도 대단한 것 같아. 재밌지 않아요? 기업 광고가 있는 뮤직비디오인데 그렇다고 너무 기업 광고만 딱 내세우는 게 아니라 아티스트의 음악도 같이 부각을 시키는 그런 느낌이니까. 아, 딜린 목소리 오랜만에 들으니까 너무 좋다. 그냥 비엔남의 제인 아이코 같은 아티스트인 것 같아요. 목소리가 너무 부드럽고 청아해. 아, 이거 바이브 미쳤는데? 진짜 랩도 잘하고 노래도 잘해요. 모노. 재밌는 점은 형인 썬퉁은 아이돌 같은 저는 느낌이 있고, 물론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은 사업가 제작자로서도 지금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근데 동생인 머노의 느낌은 진짜 말 그대로 뮤지션? 아티스트 같은 그런 느낌들이 좀 이미지가 강한 것 같아요, 저한테는. 아, 음색 진짜 좋아요.
진짜 형과 동생이 완전히 다른 결의 음악을 하는 것 같아. 이 뮤직비디오만 보면 겨울은 없어요. 봄인 것 같아, 봄. 아, 레게통으로 가네 갑자기. 아니 음악이 너무 상쾌해. 사실 지금 1월이잖아요 진짜 사계절이 있는 한국으로 치면은 거의 3월 같은 날씨에 들어야 될 그런 음악인 것 같아. 딜리는 목소리가 부드럽고 머노의 목소리는 되게 허스키한 느낌인데 좀 도시적이잖아요. 반대되는 느낌이 뭉치니까 더 잘 어울리는 거지. 아니 무슨 기업 광고 뮤직비디오가 뭐 이렇게 간지가 나. 잘 봤습니다. 예, 오, 상큼해요. 2023년이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뮤직비디오 들으니까 뭔가 상쾌하고 뭔가 발랄한 시작을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의 곡이었어요. 네, 저는 베트남 아티스트와 기업의 제품을 콜라보해서 이렇게 광고 속 뮤직비디오를 많이 봤어요. 많이 봤는데 자 보면서 느낌은 단순히 이게 광고라고 생각하지 않고 광고일 뿐만 아니라 한 아티스트의 앨범에 수록될 수 있는 그런 곡으로 아예 만들어지는 것 같다. 그게 좀 진짜 흥미롭고 멋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약간은 다른 얘기인데 아주 오래전에 리벅 광고를 보면 그때 전설적인 농구 선수였던 필라델피아의 앨런 아이버슨과 그리고 유명한 래퍼 제이다 키스가 리벅 광고용 뮤직비디오를 만듭니다. 프로듀서가 이제 그 당시에 미국 힙합에서 가장 잘 나가는 프로듀서였던 Just Blaze의 비트를 받아가지고 앨런 아이버슨과 제이다 키스가 막 주고받듯이 랩을 하면서 TV 광고를 만들었어요. 60초짜리. 근데 그게 엄청나게 히트를 칩니다. 진짜 멋있었어요. 그러니까 와 이게 단순히 기업 광고일 뿐만 아니라 어떤 음악으로서의 가치도 굉장히 충분한 하나의 완성 그 뮤직비디오를 만들었기 때문에 와 보고 진짜 많이 영감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베트남에서도 이런 뭐 기업 광고 그리고 아티스트의 어떤 음악이 이렇게 만나서 뭔가 좋은 시너지 뭐 다시 말하면 윈윈 효과를 만들 수 있는 이런 컨텐츠가 좀 있다는 게 굉장히 흥미로워요. 한국 기업들도 이제 가수들을 모델로 기용을 해서 광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까지 프로모션을 하지는 않거든요. 이런 거는 한국에서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좀 부러운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